회장님. 네, 회장님, 안녕하세요. 네네. 아, 이제는 뭐, 출력이고, 항속주행이고, 연비 있잖아요. 연비요. 네네. 제가 월요일 날 기름을 넣었는데, 네. 때를 밟아도 네 칸이 더 남는데? 때려 밟아도 월요일날 기름 넣고. 그러니까 내일, 언젠가 기름, 일주일에 한 번씩, 아니, 그러니까, 월요일 날 넣으면 월요일 날 기름을 넣었어요. 아, 원래 월요일 날 넣으면 월요일 일주일 정도 탔었는데. 근데 근데 지금은? 지금은 다섯 칸이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일주일 타고도 다섯 칸이 남았단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엄청나게 좋아졌네. 그리고 네네. 저 내리막에서요. 네네. 내리막에서 다른 건 괜찮은데 네. 네. 내리막에서 더 속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리막 몇 킬로 대요, 사장님? 내리막 한 80, 100에서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리막이 80, 100에서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, 사장님. 유지되거나 천천히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고속이기 때문에. 그건 맞는 거예요, 그게. 원래 가장 내리막에서 속도가 붙고 올라가는 건 50에서 70구간까지 그 사이가 제일 잘 붙어요, 속도가. 그런 예, 거예요? 그런 거예요. 예,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. 예. 네, 하여튼간 감사합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잘 다른 것 같아요. 네네, 잘하셨어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. 네, 그러세요. 네. 네네. 네, 사장님. 네네. 아,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렇게 된다니까요. 아니, 패드 시프트가 안 먹어. 뭐가 안 먹는다고요? 패드 시프트라고. 네네네. 쉽게 말하면 수동으로 이렇게 차랑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아, 예. 식이거든요. 근데 엔진 브레이크 같은 잡히는 느낌이 거의 없죠. 그리고 네. 출력이 더좀더더 좋아진 것 같고. 네, 그렇게 된다니까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. 아까 같이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. 기술 대표님, 예. 그분한테 내가 네칸 있다고 네칸딱 보여줬어요. 네네네네. 근데 집에 와서도 네 칸이야. 아, 기름 게이지가. 기름 게이지가. 여기에서 거기가 네. 한 48km 네네네네. 나오거든요. 네네. 그렇게 근데 가 타는데도, 도착했는데 네 칸이에요? 그대로 네 칸. 그 장치에 뽕 넣으신 거예요, 사장님? 아닙니다. 저희 제품 그 개발하느라고 돈 많이 까먹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진짜 신기해요, 진짜. 신기하죠? 그러니까 예전에 라파플러스 원투로만 먼저 했던 분들은 와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뭐한 것도 그냥 감아놓고 붙여놨는데 왜 차가 이렇게 좋아지는지 신기하다 희한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소음도 더준 거고, 이거 네. 항속주행? 네네. 항속주행에서 더 힘있게 더 오래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렇게 바뀐다니까요. 희한한데. 진짜 희한합니다.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. 그러니까요. 왜냐하면 보여주고 해도 야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좋아질 수 어떻게 좋아져 말도 안 되는 사람 하지도 막다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름 네 칸이 그대로라는 거. 네네네. 하여튼 뭐 이것도 좋은 정보로 쓰겠습니다, 사장님. 타면서 더 네, 좋아지니까 한번 타보세요. 놀랐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또 전화 주세요, 사장님. 놀랐고 제가 감사합니다. 아유, 별 말씀을요. 네,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.